눈을 돌리면 푸르른 자연이 펼쳐지는 곳에 오늘의 나나인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세요. 오. 누구세요? 아이고. 와. 저희 오늘 KBS 촬영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고야, 이렇게 빨리 왔어요. 아이. 참. 잠깐만요. 오, 깜짝이야. 카메라 좀 이제 그만 꺼주세요. 어, 왜요? 꺼주세요, 꺼주세요. 빨리 옷 입으세요, 저 이상하게. 아니, 찍고 있는데 어떻게 입어. 아, 근데 무천 끝난 거예요? 아니, 저 좀 해야 되니까 조금만 저 아래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아니, 노천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편하게. 아, 모르겠다. 그냥 나 할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편히 피로를 녹여봅니다. 저 먼 산 바라보는 풍경이 굉장히 좋아요. 눈길 닿는 모든 곳이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옆집이 없으니까 편하게 그냥 하시는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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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좀 무한하게 만나니까 좀 그러네요. 아니,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희. 오늘의 나나인 최광묵 씨를 소개합니다. 깊은 산, 가장 구석에 위치한 나나랜드.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골 생활 1년 차에 접어든 최광묵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3개월 된 저와 살고 있는 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나나랜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 설악산 주변입니다. 10년 전에 여기 설악산을 다니면서 인근에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찾았는데 운 좋게 여기를 찾게 됐습니다. 10년 전 이곳에 반해 땅을 산 뒤 캠핑카에서 생활을 시작한 나나인. 조금씩 집을 지어 1년 전에 완성했다고 하네요. 이제 집 안을 소개해 드릴게요. 약 10여만 원으로 지은 나나인표 데크. 다 남은 자재로 직접 짠 건데 산 바라보면서 가끔 앉아서 차 마시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해먹을 여기도 설치해서 보미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여기서 책을 좀 많이 봐요. 이제 집을 소개해 드릴까요? 산중 환경에 딱 맞췄다는 내부. 여기 산중에 가장 필요한 이 난로. 여기 얘가 없으면 겨울 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난로 중에서 철판이 굉장히 두껍고 이 연통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좀 비싸거든요. 다 스테인레스로 좀 좋은 걸로 오래 써야 되니까 설치비까지 한 250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시선을 사로잡는 건 거실 한가운데 자리한 바로 요 기타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치고 싶었어요. 전에 못했던 거 한풀이 하듯이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안방인데 안방은 별로 사용을 안 합니다. 주로 이제 정자에서 좀 많이 자서 여기는 가끔 잡니다. 집 밖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나나인에겐 모든 곳이 놀이터. 와. 한 7, 8년 전 정도에 토목하면서 만든 샘터입니다. 저 깊은 산 지하 한 3m에서 물을 끌어와서 일반 계곡물보다 굉장히 더 시원하고 좋은 물이에요. 와, 어머, 버들치도 뛰놀 만큼 깨끗합니다. 수중근해를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굉장히 다들 되게 좋아해요. 오, 수중근해요? 누구든 한번 앉으면 그 매력에 푹 빠진다고요. 와, 여름엔 내내 들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 저도 만들다 보니까 그냥 가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괜찮네요. 바로 앞에는 식재료가 나는 나나인표 작은 텃밭이 자리에 있는데요. 자리만 있으면 그 쌈채소는 굉장히 많이 뿌려놔요. 당근, 멸무, 아옥도 심고. 먹고 싶은 걸 생각날 때마다 심어놓는답니다. 그리고 텃밭 옆에는 여기는 좀 밭이 아니게 아기자기하게 돼 있네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9년 정도 되셨거든요. 제가 작년에 여기 들어올 때 모셔왔어요. 작은 예쁜 화단에 공항이네요. 그 좋은 공기 드시라고 남향으로 설악산 바라보고 햇볕 잘 드는 데다가 조그맣게 만들었죠. 늘 아버지와 함께 외롭지 않은 산중 생활. 여기는 2층 정자입니다. 요즘 같은 계절엔 자주 머무는 곳이라는데요. 시원하죠? 이래 봬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답니다. 여기는 굉장히 시원해요. 해먹에 누워가지고 여름에 더울 때, 낮에 더울 때 올라와서 뭐 낮잠도 자고 책도 보고 쉬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텐트 쳐놓은 거에서 저녁에 자주 자고 있어요. 아니, 멀쩡한 집 옆에 있는데 왜? 집? 캠핑하듯이 살고 싶어하는 그 좀 야영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산에서 자는 느낌을 충분히 여기서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꾸며놨죠. 지금까지 최광목의 나나랜드였습니다. 자연 속에 사는 진정한 자유인을 만났네요. 나나랜드 잘 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나인이 이곳을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혼 생활하면서 되게 힘들어서 30대 중반쯤에 아이들 어릴 때 뭐 이혼을 했죠. 그때 좀 상실감이나 이런 것도 좀 컸고 지쳐있고 좀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산에 다니면서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아빠 역할에는 늘 충실했던 나나인. 몸과 마음이 지칠 때마다 그를 위로해 준 건 산이었는데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하고 근데 도시에 살면 다 급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내가 왜 빨리 해야 돼? 전 천천히 할 거야. 그래서 그냥 느긋하게 하는 그런 패턴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되게 느릿느릿하게 편하게 시간의 여유를 충분히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느림의 미학을 배우는 삶. 산중 생활이 더없이 즐거운 이유입니다. 봄! 이곳에 살다 보니 산 타는 게 일상. 그곳에 가면 먹을거리도 지천입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보물 찾으러 갑니다. 보물이요? 산에서 나는 몸에 좋은 보물이 있어요. 그러더니 길도 없는 곳을 재빠르게 오르는 나나인.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진짜 길도 아닌데? 올라와. 한번 따라가 보는데요. 조심해서 오세요. 같이 가요. 얼른 오세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보다? 잡아드릴게요. 이거 잡고 올라오세요. 찾았다. 와보세요. 그토록 어렵게 찾은 건 도덕이에요. 도덕? 네. 여기 도덕이 되게 좋아요. 돌산이라 작은데 향이 굉장히 좋아요. 도덕이 꽤 큽니다. 겨우내 땅속 양분을 먹고 자라서 영양도 만점. 향이 되게 좋습니다. 자연에서 직접 캔 도덕을 바로 맛보는 기쁨. 먹을게요. 향이 너무 좋아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어떨까요? 난생 처음 맛본 자연산 산 더덕의 맛은요? 맛이 어때요? 조금 쓰지 않을까요? 안 쓴대요? 그래요? 달죠? 네. 향긋한 쓴맛? 이걸 캐려고, 캐서 먹으려고 자주 올라와요. 욕심내지 않고 오늘 먹을 만큼만 채취합니다. 얘도 꽤 길고 크네요. 네. 여기서만 7개 정도 캤네요. 자연이 선물한 보물 식재료에 나나인의 손맛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과연 음식 솜씨는 어떨지? 칼을 다루는 솜씨부터 남다른데요. 중식 칼부터가. 아, 진짜로 배우셨어요? 달라요. 음식당 좀 운영했었어요.
삼시세끼 거르지 않고 자리다 보니 요리 실력은 일취월장. 이거는 제가 겨울에 황태를 한 박스를 말렸거든요. 한 54마리 정도? 직접 담은 마늘 고추장에다가 무쳐놓은 거예요. 더덕하고 같이 이제 무쳐먹을 거예요. 겨울엔 황태부터 곶감, 육포까지 직접 말리는 살림꾼입니다. 황태 덕장도 있으시군요. 마늘을 넣은 고추장부터 발효회까지 못 만드는 게 없다 보니 생활비 걱정도 덜었는데요. 진짜 건강하시겠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가요? 황태 더덕 무침과 찰떡 궁합이를 또 다른 메뉴. 네, 갑오징어 숙주볶음 할 겁니다. 자주 해먹거든요. 혼자 해먹다 보면 뭐 좀 잘하는 편이에요. 육질이 굉장히 연해집니다. 칼집을 내면. 손 많이 가는 거 아셨어요? 한번 먹을 때 제대로 먹으려고요.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겠다는 마음으로 장작 가스레인지까지 만든 나나인. 기름에 달궈진 소뚜껑 위에 갑오징어와 숙주를 넣어 함께 볶아주고요. 이야, 아니 평소에 이렇게 드신다고요? 여기에다 밥까지 볶아내면 산 중에서만 맛볼 수 있는 훌륭한 한 끼 식사가 완성이 됩니다. 최고예요. 역대급 같아요. 더불어 햇볕을 듬뿍 머금어 부드러운 쌈채소까지 곁들이면 와.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야, 삶에서 도시에서 드시는 것보다 훨씬 잘 드시네요. 오늘 캐서 만든 더덕 요리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바다와 산의 향이 입안 가득 들어왔어요. 나가서 먹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장 볼 때 말고는 거의 다 만들어 먹어요. 오이지를 담가가지고 양념해서 무쳐서 한 거고 열무김치도 농사져서 담가 먹죠. 여기에 자연이 주는 풍경은 덤. 입도 즐겁고 눈은 더 즐거운 산중 생활입니다. 그날 오후 밥도 먹었겠다. 오늘도 해먹 위에서 한껏 늘어져 있고 싶은 나나인. 아,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누워서 이렇게 움직이고 또 경치도 바라보고 또 바람 맞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정자의 해먹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과 초록빛 풍경.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이제 부러워하시는 남편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해먹에 우리 딸 누워서 같이 도란도란 얘기할 때가 또 생각이 나네요. 이 경치 보니까. 딸하고 전화통화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딸. 네. 시험 기간이라며 이번 주부터. 네. 공부는 안 했어 아직. 열심히 좀 해봐. 어, 당당한 따님. 네. 아빠 뭐해? 방송 중이야. 피디님 잠깐 봐봐. 아버지 산중 생활하시잖아요. 좀 외진 곳에서 걱정되시는 그런 건 없어요? 네, 없어요. 원래도 산에 많이 돌아다니고 이래서 걱정은 없어요. 형이 더 여유 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죠. 강아지도 키우고. 너무 시간적인 여유 있어서 좋아. 끊겨. 응. 너도 내려와. 나 내려가. 방학 때 오래 있을게. 안녕. 방학 때 봐. 시험 잘 봐. 내려올게. 시험 잘 봐. 시험에 대한 대답은. 소소넘없이 되게 잘 지내시네요, 따님이랑. 되게 아들 딸하고 되게 친구처럼 지냈어요. 시간 되면 이렇게 놀러 와서 같이 지내고 합니다. 아, 좋네요. 저는 여기 즐기기도 바빠요. 아, 좋다. 오랜 시간 쉼 없이 달려온 만큼 자연에서의 휴식이 더 값진 나나인.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늘 찾는 곳 바로 수중 그네인데요. 보들치들 안녕.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발을 담그고 있노라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진답니다. 깊은 생각 잠기시는 듯한 표정이신데요?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날씨가 정말 좋다. 그러다가 봄이 녀석 얼굴을 보니 내 얼굴이 이게 뭐야? 아궁이 들어갔어 너? 어? 어? 너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도 만족 못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돼? 얼룩이 생겼어요. 어, 시켜. 어? 애기들이 그래요. 피할 수 없는 목욕 시간. 아이고 흑강아지네요. 귀여운 흑강아지? 녀석과 함께 있다 보니 이조차도 힐링의 시간. 이곳의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렇듯 좋은 것들과 함께 더없이 행복한 오늘.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지금 생활이? 10점 만점에 한 10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저 혼자 뭐 있긴 하지만 대자연에 제가 요만한 점이 들어와서 그냥 그 점으로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외로울 틈이 사실은 없고 즐기고 있죠. 아름다운 산중 놀이터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즐기는 삶. 이곳에서 오래도록 행복하시길 바랄게요.